아직 황희주 선수가 도착을 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강하루 선수가 자연스럽게 입도 풀고 목도 풀게요. 자연스럽게 그냥 먼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전에 좀 부끄스러운데 우선 조금 편하게 아무래도 선수분들이 잘 얘기할 수 있도록 정말 부끄러워 빠져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 선수분은 황희 선수는 안 계시니까 개인적인 네,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질문입니다. 김영환 선수께 한번 제가 10억 원. 원래 그 WG를 통해서 챔피언을 하셨고 또 블랙컵에서 통해가지고 좀 유명을 세를 얻으셨는데 특별히 로디프시에 오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저는 이제 사실 강한 사람들을 존경을 해요. 그게 경주기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약한 상대를 노려서 두정만 쌓는 거는 이제 제가 격투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강한 사람들한테 도전하면서 또 제 스스로 어제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제 최종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에서 제 입에서 나온 선수들은 다 강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선수들한테 도전하면서 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선수들이 로드프시이기 때문에 제가 왔었습니다. 그 블랙컵 선수들이 약하다. 네,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뭐 지금 황희 선수 계시면 매일마 선수랑 또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고 그 이번 도발에 대한 그 도발이 아니라 김명아 선수가 이렇게 나가셨는데 네, 빠졌는데 네, 좀 기분이 어떠신지? 일단은 되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진짜 운동 하도 게으르게 하지 않고 했는데 이제 빠져도 많이 아쉽고 빨리 이제 회복하고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그때 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네, 드디어 저희들 주인공 황희 선수 등장하겠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선배들 다 기다리겠습니다. 고선보! 고선보! 네, 빨리 와주시고 아무래도 명현만 선수랑 황희 선수가 가장 이목을 많이 받고 있고 세계의 매치이기 때문에 먼저 기자분들께 황희 선수와 명현만 선수의 경기에 대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정지욱. 바로 얘기하면 되죠. 그냥 아, 네, 네. 얘기하면 되죠. 지금 그 인터넷 예상에서 명현만 선수의 승리가 월등히 앞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명현만 선수와 그리고 황희수 선수 각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봤는데요. 지금 그 제가 한 7대3 정도로 제가 좀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더 높은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9대1 뭐 이런 거는 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한 7.5 대 한 2.5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체급 차이도 있고 또 황희수 선수가 경험했던 걸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준비도 충분히 많이 했고 한 75% 정도는 승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뭐 인기투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리고 제가 언더독인 게 정말 심상합니다. 제가 항상 낮은 순위에 있고 뭐 퍼센트제 낮을수록 저는 더 오히려 더 그게 더 무게가 되고 복기도 생기고 네 원동력이 되는 저한테는 오히려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분 네, 있으십니까? 아, 네, 이분입니다. 먼저 권하솔 선수와 명현만 선수 지금 차이는 어떤 거예요? 그 스파링 이후에? 지금 옆에 있어서 저도 좀 불편하거든요. 제가 왜 하필 이 자리인가 싶기도 하고 전혀 그 예상을 못했던 자리라서 뭐 그런 상황인데요. 그 자세히 말씀드리면 스파링 끝나고 한번 가볍게 했었고요. 그리고 뭐 사이가 좋아졌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뭐 스파링 한번 했으니까 고기 하나 정도 넘고
또 한번 나중에 시합이 또 시합이 바로 이제 있었기 때문에 황희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잘 끝내고 권호 선수하고 뭐 한번 만나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하려고 그런 준비 중입니다. 근데 권호 선수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네, 이번 자리는 제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더 불안해져가지고 갑자기 또 유튜브 썸네일에 명현만 씨 약간 뭐 이런 게 나올까 봐 걱정되는데 그래도 뭐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저는 네, 괜찮습니다. 어쨌든 뭐 굳이라도 네,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명현만 황희수 선수의 경기가 어떻게 끝날 거라고 각자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매니아분들이나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명현만 쉽게 이길 것 같다. 그리고 뭐 체급이 있고 펀치가 센 이미지가 있으니까 한 방에 이길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황희 선수가 옆에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저도 아마 굉장히 고생을 고조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데미지도 꽤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제가 뭐 체급에 대한 아니면 뭐 경험에 대한 것들로 조금 압박으로 제가 한 2라운드 쯤에 정도 그 안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절대 생각하시는 것처럼 쉽지 않을 거고 허락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언더독에 없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도 못 말하면 아니, 네. 황희수 선수는 2라운드를 넘긴 적이 없잖아요. 네. 이번에도 초반 승부에서 라운드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게 아니라 시합 하다 보면 알아서 이렇게 게임이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막 라운드를 뭐 면허 끝내겠다 뭐 그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어떻게 멋진 경기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시합에서 황희수 선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까지 했던 시합들보다 아마 훨씬 더 힘든 경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한 마님도 피샬반이십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말 다 끊겠습니다. 아, 네, 이분들. 아, 네, 제가 지금 토론하는 데가 아닙니다. 네, 토론하는 데가 아닙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아, 네. 네. 그 양희용 선수가 왜 화가 빡 친 거?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인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했습니다. 양쪽이 어떤 걸 도발하려고 했던 건지 궁금합니다. 하토라카이 선수의 이미지가 가면을 쓰고 오더라고요. 근데 아사쿠라카이 선수랑 전화하는데 원래 시합 있다가 캔슬된 상황인데 선수 이름이 뭐였죠? 생각해. 네, 저는 코키 히라사와 코키 히라사와 히라사와인지 뭔지 몰라도 이 선수가 언급할 그 아사쿠라 카이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조금 약간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도 가볍게 줬지만 내일 확실히 성취하겠습니다. 理由があって、今回僕はイアン・ジオン選手、こんなゲームは日本で有名なので、バンタム級で朝倉海選手とやりたいって、僕が今回イアン選手とやる意味っていうのは、日本のバンタム級のファイターを代表してきたと僕は思ってます。 今回こう、僕が立候補して、ヤン選手を日本代表して倒しに来たから、そういう意味で、まず、ヤン選手が、朝倉海選手でやりたいんだったら、まず、日本の代表の俺を倒してから、朝倉海選手の元に行ったらどうなのっていう意味を込めて、今回、そういうパフォーマンスをしました。朝倉海選手へ仮面を抜く理由は、 제가 이번에 그 양지용 선수가 지금 일본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제가 가면을 들고 온 진짜 이유는 제가 이번에는 제가 벤터급 대표로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저를 넘어야지 아사쿠라 타이 선수랑 싸울 수 있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서 그런 의미로 제가 가면을 들고 왔습니다. 너보다 월등한 선수랑 이미 라이젠사만이 싸웠고 그냥 내일 처음 있잖아요. 아니 뭐 지금 뭐 쿤핑과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네, 지금 여기서 바로 싸우겠습니다. 난데 その 양 선수가 야타 선수가 우리より 強いって 分かる? 왜 너가 싸우는 상대가 나보다 강하다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야, 솔직히 양 선수는 제가 일본에서 すごく 신실한 だ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いう認識だったから、なのにこう畑であのこう牙を越えてきたことが僕はちょっと疑問で、あのそうするんだったら俺もいつでもできるし、その体勢でこれからいけるけど、それでいい。 일본에서 보여준 양기원 선수의 모습은 굉장히 매너가 있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되게 조금 실망을 했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나도 역시 똑같이 충분히 그 더 이상의 부분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네, 내가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역시 또 다른 기자분 질문 있으실까? 이제 아까 명예만 선수 뒤쪽 질문을 좀 넘어가가지고 양진 선수로 명예만 선수 뒤쪽 좀 질문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황인수 선수가 이렇게 지금 명현만 선수와 김동현 선수를 도발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명현만 선수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김동현 선수를 도발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싸우고 싶어 도발하는 건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도발하는 건지 도발이죠. 일단 명현만 선수가 저한테 잘 약해서 도발하는 건 아니고 일단 저도 자신 있었고 누가 코트백이 주냐는 질문에서 자신 있어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을 했었고 그 말에 책임을 전 지는 겁니다. 시합을 하는 거고 무장급을 하는 거고 감량 명예만 선수는 감량 안 하셔도 되고 저도 뭐 같이 나온 거고 그리고 지금 없는 분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명예만 선수한테 집중하겠습니다. 다른 분 언급 제가 시합 끝나고 이기고 나서 언급하든 할 테니까 다른 분 언급하지 마십시오. 명예만 선수만 저는 집중하겠습니다. 네. 네, 저한테는 너무 화를 안 내잖아요. 네, 저 쫄았어요. 네, 저를 때리려고 하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명현만 선수 같은 경우는 황인 선수를 이기고 또 김태희 선수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뭐 도발하는 도발을 했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뭐 도발하는 도발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한번 말씀하셨지만 결론적으로 김태희 선수가 이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네. 그래서 이제 명예만 선수는 지금 태인이 마이크 잡아. 김태인 마이크 잡아. 이제 아직 좀 명예만 선수는 아직 지금 제독권 안으로 들어와서 후배 선수들하고 계속 싸우려고 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황인수 선수는 조금 왜 약간 그 라이브나 방송에서 보면은 이제 김동현 선수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잘 조금 의아해가지고 네. 한번 여쭤보고. 너무 할인 많이 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다른 혹시 김태희 선수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내일 그 홍수랑 명예만 선배님 시합하는데 별로 이슈나 이런 게 끌고 싶진 않지만 저를 그냥 이긴다고 하셨는데 뭐 옛날에 저한테 아마추어 때 그 저랑 같은 팀이었을 때 저를 뭐 혼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마추어였고 케이어도 안 좋았고 그때 저한테 100%로 안 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그때 100%로 안 했습니다. 하면 이길 자신 있습니다. 선배로서 굉장히 인스펙하고요. 그리고 하기 전에는 별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인턴을 별로 안 좋아해서 하게 된다면 제가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황희 선수 내일 경기인데도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일 황희 선수가 이길 것 같습니다. 황희 선수 화이팅! 화이팅! 의리! 답변! 김태희 선수도 워낙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굉장히 출중한 선수고 라이트비급에서 굉장한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론은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선성 많이 하십시오. 네. 또 다음은 이제 뭐 다른 선수들에게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양기정 선수나 네, 코비 선수나 아니면 신고한 선수 상관없습니다. 저 네, 이거 좀 김병환 선수가 여기 나와 계시니까
이제 아쉬운 마음을 갖고 계실 텐데 부상을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 당하게 된 건지 궁금해하는 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시합 일주일 전에 남았는데 무슨 정신 나간 스파링을 했냐. 사실 저는 이제 센스로 되게 좀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각적인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저는 매스도 스파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매스적인 거를 그 수요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레슬링적인 상황에 제가 마주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제가 팔이 이게 뭉개지는 걸 직접 봐가지고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모르는 건지. 근데 이제 제가 추론하기로는 아마 발목받침이 아니면 안아끼기로 제 팔이 5대5 상황에서 하나 껴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뚫려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제가 살면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경험이고 그리고 또 의사분이 얘기하시길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제일 큰 팔구루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인간이 불타 죽는 고통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서 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고 그 일단은 재활하면서 그 제 잘못된 부분이랑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또 영상 같은 거 많이 보면서 더 단단해져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좀 드릴까요? 원래 전에도 그렇고 이제 명현만 선수의 승자, 명현만 선수 황현수 중의 승자와 또 뭐 이렇게 싸우고 싶다고 뭐 토너먼트 무제한 토너먼트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유효하신지? 사실 제 부상이 이제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회복까지.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격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강한 사람들한테 도전을 해야 그런 저한테 그 동기부여가 생겨서 열정이 생기고 그 열정이 저를 더 성실한 사람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명현만 선수나 황희수 선수, 신범호 선수한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상이 낫고 제 열정 다시 충전해 와서 또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신범호 선수 도전을 하시겠다 이 말씀. 네, 그게 언제가 됐든지. 네. 하신 말씀이. 빨리 회복하고 또 이제 신경 쓰고 회복한 다음에 왔으면 좋겠고 아마 돌아왔을 때는 제가 너덜너덜 가지 않았을까 집에. 그래서 사실 아깝습니다 기회가 이게 그 저도 건우 형님이 제일 강할 때 붙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제 전성기라고 지금 생각하고 이 전성기에서 딱 붙었을 때 이 서로 엄청나게 열정 있게 준비해가지고 이 열정이 또 스포츠화 되고 그런 식으로 팬을 또 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좀 사람들한테 좀 더 스포츠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좀 사라졌다는 게 사실 응급실에서 계속 생각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집에서도 좀 당당한 스포츠인으로서 나 격투기 선수다 말할 수 있게끔 이 스포츠화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자분들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 질문하다. 네. 아. 이재현 선수한테 질문할게요. 현재 경찰관이신데 그 경찰관으로 부담은 없으신지 주위 동료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 상대 선수들의 경기를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소감.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선수입니다. 네,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이번에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그 여기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선수들과 이 자리 같이 앉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리얼파이트에서 권하솔 선수와 경기했었는데 그때 좀 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임에도 이제 경직 허가를 신청하고 서울청에서 허가를 해주셔가지고 이번 시합을 준비하게 됐고 또 약한 상대보다는 진짜 프로 선수와 경기를 하고 싶어서 네,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정원 선수와 또 멋진 경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또 경찰관 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유정원 선수와 내일 멋진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혹시 이제 유정원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뭐 나라를 어떻게 보면 치안을 지키시는
경찰관으로 좀 시합을 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또 본업이 아니시잖아요. 좀 그런 선수에 대한 부담도 있을 테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인지도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이번 시합에 이만큼 한 것 같다는 위정한 것도 말씀 드려주세요. 상대로 잡힌 순간부터 그 선수의 직업이나 뒷이야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재원 선수 저는 최선을 다해서 네, 어찌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 네, 네, 네. 아까 근데 그 이제 신고로 선수 이번에 이 경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안 될 뻔하다가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해서 성사됐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있었던 보니까 신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대로 좀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일단은 아시자르가 선수가 매치로 들어와주셨는데 좀 힘들다고 하셨는데 들어와주셔서 감사하고 일단은 워낙 강한 몽골 사람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데 사실 좀 많이 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시합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그 스파링 상대가 시합을 나가서 다치게 했다는 게 기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거 제가 전화했을까? 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유튜버라서. 저는 이제 한번 제가 또 제주도 갔다 왔고 해서 양지용 선수랑 조금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그때 직접적으로 문지용 선수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아무래도 토너먼트에 나가는 게 저 자리가 시드권을 받는 자리가 자기 자리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네, 제대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작년이었죠? 작년 12월 말에 마지막 챔피언전으로 저에게는 기회였는데 너무 허무하게 나갔습니다. 저는 무조건 제가 될 줄 알았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이제까지 해외들이 중대면 진짜 바쁘게 시합을 뛰어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날아가니까 원래는 자이카 선배님을 코랑 악플 했습니다. 근데 문재현 선수와 자이카 선수가 했을 때 이제 문재현 선수가 챔피언이 됐으니까 결론상 제가 만약에 문재현 선배님을 했으면 제가 챔피언이 됐을 거다 라는 아쉬움 때문에 이런 언급을 했고 이제 챔피언이 됐으니까 자동적으로 시드권을 확보된 것 같다. 문재현 선수가 문재현 선수랑 예선을 붙겠습니다. 패강전으로 그러면 작년에 챔피언이 누구였는지 바로 증명될 겁니다. 보통 별로 한국 선수를 되게 지목을 하지 않는데 외국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네, 강력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조금 속상을 하신 여동현 선수에게 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악감정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어떠신지? 안녕하십니까, 헤드파이터 동현입니다. 솔직히 타이세 선수 그 영상 찍을 때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 자꾸 막 도발을 하고 그리고 왜 오늘 자고 있었는데 그 이제 저도 인스타그램을 많이 좀 그걸 하는데 이제 태그가 돼 있더라고요. 타이세 선수가 배동현 잡고 김태희 선수 잡는다. 아니 왜 나랑 아직 나한테 어차피 질 건데 왜 자꾸 김태희 선수를 콜을 하고 나만 신경 써도 지금 문제인데 왜 자꾸 다른 선수를 생각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화가 나고 조금 선수로서 아직 자질이 부족하지 않나. 예, 뭐 길거리 싸움 뿐이 내일 파이터랑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내일 확실하게 컨트롤을 내겠습니다. 저거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저희 보니까 싫어요. 저는 격기 선수를 되게 존경하거든요. 정말 저희 나라 여기 이런 빅매치 정말 빅매치 이런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하게 되니까 너무 중요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頑張って 盛り上げ 落としてもらって ありがたいんですけど まあ臆病な富山選手は口でいっぱい喋って まあごまかそうとしてるんだなって思いますね。自分は練習あるんで、なんて言われようと明日はぶっ飛ばして、絶対ぶっ殺して韓国のヘビー級、俺のものにしようかなって、そう思ってます。 아까 전에 먼저 이렇게 저를 좀 쳐줘서 너무 그냥 오히려 감사했다고. 저도 지금 울다 올 수 있게 지금 약간 저도 뜨거워졌고 그리고 이제 진짜 로데프시 무하로 왔고
누구랑 싸우든 한 선수랑 많이 싸우고 싶기 때문에 온 거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뭐 여러 가지 흥분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저한테 좀 싸울 상대한테 집중해줬으면 좋겠어요. 딴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내일 케이지에 들어가면 나한테 두드려 맞을 건데 왜 자꾸 지금 챔피언들을 아직 검증도 안 된 선수가 이게 막 도발을 하는지 뭐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일 확실하게 박근하고 싸우겠습니다. いろいろ言ってくれたけど、動画見て、まあ、くっつくしか能ない、イノシシみたいなやつだと思ってるんで、明日は殴り合いして、ぶっ倒して、マットに沈めます。応援お願いします。저역시도그배동현선수가저영상으로통해서저한테이렇게이런저런얘기를한걸봤다고합니다어쨌든뭐당신은멧돼지라고저는생각하고요멧돼지라고내일가도록하겠습니다아이거생각해줘야돼제가살면서멧돼지라는이거처음들어봤어요내일멧돼지가한번들어가보겠습니다타이세이너내일나죽었어진짜그래서번쩍벌어지니까열심히나도죽이러갈테니까좀부탁해잘부탁해이제타이세이선수한테도여쭤보싶은데김태인선수를실제로아십니까少し動画で見たぐらいですね。序盤、時計50分時。前の試合を見たことありますか前の試合は無事に行ってて、誰に네그러면혹시그진짜로싸우고도전을 하시고싶은마음인건지아니면그냥어떻게보면좀이슈를끊기위해서하는말인지가궁금해서本当に戦った後に勝った後に、あの金田選手と戦いたいから本当にいたと思います。金田ブロスだよ。いや、もう、いや、빨리와、빨리와、좋아、좋아。네、네、네。아니、金田선수が지금누군지도모르면서그거봤다고지금얘기하는거같지않아요내가지금너무느낌이에요。너는진짜내일나만신경써。나만신경써。어。혹시그통역、일본어통역가능하신가요잘해주세요니눈대마짜지라잘해주십시오어차피내일배동현선수한테두드려맞을거니까한번와서까치지말고그냥나대지말고그냥로세준씨가뭐내땅으로그렇지일본이상한원숭이멧돼지인장가와가지고그만봐버리고내일시원하게맞고와라엄마가지말고니누군지도모르다니까배동현화이팅明日の試合見るか楽しみにしてください。それだけです。一旦내일시합결과기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근데뭐혹시저희좀불안한것같으면또왜그러냐면저는이제외국에서좀시합을많이뛰어봤기때문에혼자서이렇게있으면조금소외당하는기분이들수가있어요그래서좀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죄송하다고저존중한다고저희들이서한국인들이존중한다고약간이렇게지난살인을얘기하는것같아요좋은분이시죠각오してきたんで全然そんなことないですもちろんアウェーなんで全員できたと思って戦います。네그런부분은각오를충분히하고왔고원정싸움이기때문에네뭐그런부분은충분히네각오를하고왔습니다오늘진짜시합기대하겠습니다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혹시또기자분들질문있으십니까선수들이힘드니까빨리빨리질문해주시고왜그러냐면또내일시합을해야되고선수입장으로서그래서네또밥을먹어야되기때문에아니면빨리끊도록하겠습니다있으십니까네네네질문해주시고그명현만선수님이제뭐남친공격에대한그런이슈들이엄청많아요이제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반응을하실건지한인선수한테좀궁금합니다빼고사면남친공격하실겁니까남친남친안착위해서제가태국에서로키공격을연습을많이했습니다자그러면제가남참여는제파이팅을선물보드리겠습니다매번저제남참여선물주시겁니까알겠습니다 예아이고
그러면 제가 당신을 때린다는 얘기가요? 아니야, 저 남자 안 때리는데 제가 당신을 귀신한테 맞을까봐 받아치실까봐 제가 쳤다가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로블로를 밀물하지는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혹시나 잘못 차서도 샤브존이 차면 저한테 맞으실 거예요, 법으로? 아직? 제가 잘못 차면요? 네, 제가 잘못 갚아드린 겁니다. 잘못했을 때 제가 갚아드린 겁니까? 예. 네. 제가 찾진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믿고 있겠습니다. 예. 예.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면은 네, 여기서 선수들이 또 휴식도 해야 되고 내일 좋은 경기를 위해서 네,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길게 안 끝나. 마지막 같이 사진 한 번만 찍어서 어떻게 네. 끝낼게요. 그래서 네. 무슨 팔이 잡혔어. 이명호 선수 쓰시는 게 낫다. 아, 네네. 그래도 이거. 이거 붙여주세요. 조금 붙여주세요. 죄송한데 오피셜 먼저 한 번만 찍어 네, 먼저 찍겠습니다. 앞으로도 1차로 찍겠습니다. 뭐 포즈에 좀 취해주세요. 파이팅 포즈라든지.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기 봐주세요. 여기요? 여기 봐주세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봐주세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아무래도 제가. 네, 한 번 더요. 하나, 둘. 저희 기자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